여러분 안녕하세요. 현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토슈즈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고 궁금한 것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내 발에 맞춰 토슈즈 길들이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무줄하고 끈은 자신의 발에 맞춰서 직접 꿰매서 신어야 되는데 제 토슈즈 같은 경우는 이 고무줄이 원래 이 안쪽에 꿰매져 있어요. 근데 저는 토슈즈를 신으면 항상 이 안에 뒤꿈치가 베기더라고요. 고무줄 때문에 저는 바깥쪽에 꿰매는 게 더 편해서 이렇게 꿰매서 신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두꺼운 고무줄을 토슈즈 안쪽에 X자로 꿰매서 치는 친구들도 있고 앞면에 두꺼운 바늘과 실로 꿰매서 신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신으면 중심 잡기도 편하고 오래 신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신는데 저는 그렇게 신지 않고 있습니다. 토슈즈 앞쪽 누르고 발바닥 뒤쪽 꺾고 발바닥 받치 휙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토슈즈 앞에 부분을 누르는 이유는 발등 부분이 너무 딱딱하면 잘 까지거든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바닥으로 눌러줍니다. 앞부분을 말랑말랑 해줄 때까지 눌러주세요. 여기를 누르시고 난 후에는 발바닥 앞부분 데미 포인트를 한번 섰을 때 이 지면점 닿는 부분에 바로 뒤쪽 부분을 꺾어줍니다. 보통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서 꺾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토슈즈를 직접 신고 묶은 다음 꺾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아치 부분은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손을 집어넣어서 몸무게를 이런 수심이 들어가요. 휘어주시면 돼요. 이 세 가지를 하고 나면 토슈즈가 내 발에 맞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람마다